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공통적인 관심사는 아마 건강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분야는 어디일까요? 건강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건강,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건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직까지 누가 썼는지 저자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주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다른 모든 것, 유대인들이 모세다, 아브라함이다, 심지어는 뭐 천사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랑하고 내세우고 1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쭉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집중도는 예수님에게다가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손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걸음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성경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죽었죠. 청년인데 죽었어요. 젊었는데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죽은 시간이 아마 깊은 밤, 그러니까 아마 새벽쯤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울의 강론, 바울의 성경 공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곳에서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 유두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졸다가 떨어져 그렇게 죽느냐? 나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꿔서 생각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아는 것에 집중했다. 그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까? 바로 유두고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에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보다도 더 바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동적으로 바뀌었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저자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3장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12장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리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능력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먼저 출세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먼저 권력 가진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닭 쫓는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허탈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여요. 자기의 길을 사람들을 향하게 되게 되면은 죽여야 된다고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실 스데반은 설교를 너무 잘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가 아니라 잔다고 사도행전 저자가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에 돌이 맞아서 부서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그같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가 힘들어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삶이 분주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